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즉 상품, 제품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 자,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시송품, 적송품, 비착품.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므로 한 번은 다 보셔야 되고요. 실기 시험에서는 상품 하나만 나옵니다. 자, 상품의 정의는 영업 활동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것을 말합니다. 판매할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구입한 겁니다. 외부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우리가 도매 소매업이라고 합니다. 제품은요, 영업 활동을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당사가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품이란 개정은 제조업에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제품을 만들려면 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그 재료도 재고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제공품은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라는 뜻으로서,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이라는 뜻으로서 완성이 안된걸 말합니다. 완성은 안 됐지만 현재 생산 과정에 투입돼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들어간 겁니다. 재고자산의 정의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돼 이렇게 돼 있으므로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반제품은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제공품 중에 일부가 혹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이제 반제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장품은요, 소모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 시송품은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고객한테 주는 재고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즉 상품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직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상품 제품을 말합니다. 이제 고객은 쓰고는 있는데 마음에 들면 이제 구매하는 건데요. 아직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의 자산이므로 현재 회사 창고에 놓고 고객의 집에 있기 때문에요. 그 창고에 있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시송품이라고 사용합니다. 적송품은 당사가 직접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가 조금 어려울 경우 또는 판매망이 적을 경우 다른 회사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물건을 맡기고요. 그러면 대신 팔아주는 그 판매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팔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대신 팔아달라고 해서 대신 팔아주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그래요. 예, 부탁을 받은 회사라는 뜻이죠. 판매 부탁을 받은 회사. 그 회사한테 물건을 주고요. 그 회사가 이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출로 처리하는 그런 판매 방식이 있을 경우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물건을 수탁자 창고로 이렇게 줬을 때이 소유권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탁자는 판매만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회사요. 우리 회사가 자산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그 자산을 적송품이라고 합니다. 즉, 다 시송품이든 적송품이든 특수한 판매 방식을 가질 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이죠. 미착품은 우리가 물건을 먼 거리, 즉 해외 같은 데먼 거리, 외국 같은 데서 사올 때그 물건이 현재
배나 비행기, 기차, 뭐 운송수단 나머지 그걸 통해서 현재 오고 있는 물건을 말하고요. 오고 있는 상품 같은 물건을 말하고 아직 도착은 안된 겁니다. 도착은 안 됐는데 계약 조건에 선적지 인도 조건 이렇게 써가지고요. 배나 비행기 이런 데다가 선적하는 순간 우리 회사 물건이 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단서를 달아서 혹시 그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사온다면 그 물건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므로 도착은 안 했으니까 그 자산의 이름을 미착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계정 과목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네, 그 중에서 실기는 상품만 나오니까 상품지로 학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론 문제 때문에 쭉 해당되는 계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를 쓰시면 되겠고, 그 매입원가는 시장에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시가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매입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대비용은 운임이 많이 나옵니다. 상품을 살때 운임을 당사가 부담하고 사왔다라고 그런다면 운임까지 좋아야지 그 상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운임은 운반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운임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자산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그 모든 비용은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반품, 애누리,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포함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위해서 계정과목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쓰시고 혹시 사온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나 애누리를 할 경우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매입, 반출 및 애누리. 이 계정은 해당되는 상품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쓰는 겁니다.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애누리와 할인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반품은 이제 환출이란 단어를 쓰고요. 반품은 우리가 이제 쓰는 말이고, 회계에서는 환출이라고 그럽니다. 사온 물건을 다시 줬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애누리는 물건의 하자로, 파손으로 상대방한테 깎아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 깎아준 것을 애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수기, 즉 사람이 펜 들고 직접 썼을 때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이렇게 썼는데요. 예. 프로그램에서 이두 개를 묶었어요. 왜 묶었냐면 이두 개가 물건의 이상으로 잘못돼서 반품하거나 상대방이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요. 묶어서 하나의 계정으로 쓰고요. 해당되는 자산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대변에 쓰게 됩니다. 매입 할인은 물건 이상은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사올 때는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 약정서에 빨리 갚으면 깎아주겠다라는 말에 따라서 당사가 빨리 갚아서 상대방이 깎아주면, 즉 우리가 깎게 된다면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은 물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쪽 물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누리와 할인의 차이를 물어봐요. 애누리는 상품 불량, 파손, 결함 등의 이런 이유로 깎는 거고, 할인은 약정에 따라서, 즉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는 겁니다. 약정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분모에 30 쓰고 분재 N 쓰면 30일 내에 갚아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0일 내에 만약 갚았다면 1% 상대방이 깎아 주겠죠? 그러면 그거 매입 할인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취득원가 순 매입액을 계산해 보면 매입한 금액에서 부대 비용은 더하고요. 운임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매입 한 추미 애누리로 처리해서 빼고요.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예, 할인받은 거 매입 할인을 빼면 예, 재고자산의 순매입액이 됩니다. 예,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하는 거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1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운임 만원을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결제는 상품 대금을 외상으로 하고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운임까지 줘야지 상품을 살수 있는 것이므로 상품의 매입가는 10만원이지만 만원까지 줘야지 이걸 살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11만원 주고 산 거죠. 그래서 이 만원 운임을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에. 예. 그리고 상품을 사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이렇게 됩니다. 외상의 이름.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매입한 상품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불량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하자가 생긴 거죠. 3만 원을 외상 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외상으로 사왔는데 불량이 발생했다면 외상 매입금에서 그 불량 해당되는 만큼을 빼고요. 상대 계정에다가 불량의 회계 처리, 매입 애누리거든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매입 한 추미 내누리로 이걸로 처리하고요. 이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품 매매 시 회계 처리 방법. 예, 상품은 재고자산에 속하죠. 네, 재고자산. 재고라는 말은 판매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물건, 그래서 재고가 되는 겁니다. 재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재고가 많다는 거는 판매할 상품 제품이 창고에 많이 있다. 이런 뜻이 돼요.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 되겠죠. 주력 상품 제품이 되는 겁니다. 주력 상품 제품, 이 재고 자산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 매매가 발생되면 그걸 기록하는 회계 처리 방법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개발된 걸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단일 상품 회계 처리, 분할 상품 회계 처리. 단일 상품은 회계 처리할 때 상품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하나만 쓰는 걸 말하고요. 분할 상품은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개를 쓴다는 말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쓰겠죠. 예. 이게 관리적 차원입니다. 관리적 차원. 하나 쓰는 방법, 즉 단일 상품 하나로 쓰는 방법. 이 나왔다는 거는 하나로 써도 회계 처리가 가능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로 쓰다가 여러 개로 나누어서 쓰는 게 나온 걸로 봐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든지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로 쓰다가 뭔가 불편하니까 분할해서 여러 개로 쓰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쓰고요. 하나로 쓰다가 이제 좀더 쓰는 방법이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나누어서 쓰는 방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을 몇 개로 나누어 쓰느냐에 따라서 분할 상품 회계 처리에는 이런 게 나와요. 두 개로 쪼개면 2분법, 세 개면 3분법, 다섯 개면 5분법, 7분법, 9분법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일 상품 회계 처리는 상품 하나로 쓰는 거 그렇게 상품 하나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전산 회계를 배우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분할법 중에 2분법 두 개로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계정 과목 상품하고 상품 매출 이렇게 쓰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수기, 즉 손수 기록할 기, 손으로 기록하는 방법에서는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3분법을 많이 썼습니다. 3분법은 이 상품, 이 재고자산 중에 상품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급은 상품만 나오니까 상품을 3개로 쓰는 거예요. 즉 팔고 남은 거, 다음 연도로 넘길 거, 2월 상품, 사온 거, 매입, 판 거, 매출 이렇게 3개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개로 쪼개서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할 상품 회계 처리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단일 상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학습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위주로 해야 되냐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분할 상품 쪽으로 이분법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나오기 전에 이분법 나오기 전에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분할 상품은 3분법을 많이 썼다. 그래서 3분법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단일 상품 처음 회계 공부할 때는 이걸로 가르쳐 줍니다. 상품 계정 딱 하나만 가지고 가르쳐 줘요. 예. 그래서 처음에 회계 입문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로 해요. 이거 하나로. 이거 하다가 이거 좀 잘하면 이제 분할 상품의 좀 일부를 가르쳐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단일 상품 회계 처리 방법은요. 그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상품 계정이라고 해서 분기법이 있고 혼합 상품 계정이라고 해서 총기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분기법. 자, 이거는 이제 단일 상품이니까 계정은 상품 하나 씁니다. 그래서 상품을 사왔다 그러면 상품이라고 써요. 외상으로 사면 외상 메이크. 상품을 사왔는데 반품, 애누리, 할인했다 그러면 그만큼을 상품에서 빼야 되니까 대비해서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해서 빼버립니다. 그 금액만큼 이렇게.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팔려나간 원가 쓰고 외상으로 팔때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매출하는 거잖아요. 매출할 때 이익을 붙이죠. 그 이익을 상품 매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요. 예, 이 부분이. 이 계정을 사용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총기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분기법은 상품의 원가와 이익을 따로따로 쓰는 방법이고요. 총기법은 상품을 팔 때도 이걸 합쳐서 하나의 상품으로 해요. 이익까지 합쳐서 상품 1200 이렇게 써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다고 해서 총기법이라고 그래요. 나누어서 한다고 해서 분기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익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기말에 잠깐만 봐보세요. 팁에 총기법은 매출 시에 전체 판매한 금액 즉 원가하고 이익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상품으로 처리하고 예. 그래서 이익을 팔 때마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결산 시에 즉 기말에 재고를 파악해서 그 이익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쓰다가,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하나로, 이 상품 하나로, 이제 하나로 쓰는 건데, 이게 계정 과목 상품 하나 가지고 쓰는 거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익을 구분해서 팔 때마다 쓰느냐, 그냥 결산 시한 번에 그 이익을 알아내느냐, 그런 차이고요. 상품 하나 쓰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적 차원에서 좀 거래가 빈도수가 높고 그러면 좀 관리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해서 나온 게 이제 분할 상품이죠. 분할 상품 수기 시절에 가장 많이 썼던 거 3분법입니다. 3분법은 이제 상품을 세 개로 쪼개서 쓰는 건데요. 사온 거는 매입, 판 거는 이익 붙여서 판거 말하거든요. 매출.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 다음 연도로 넘길 거는 이월 상품 이렇게 세 개로 쓰는 겁니다. 네, 세 개로. 매입 쪽에서 매입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이제 포함시키고 반품 매물이 할인은 빼요. 이거는 배웠던 거 똑같죠? 예. 매출 쪽에서는 전체 매출액 쓰고 예, 반품 매누리 할인. 우리가 팔고도 물건에 이상이 생기면 반품 매누리 할인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차감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을 사오면 상품이라고 안 하고 매입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매입으로 많이 숙달된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팔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매출 이렇게 쓰는 거죠. 매출 이렇게.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겁니다. 세개 있다. 이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좀더 설명을 더좀더 붙여볼게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시험에서 나왔던 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암기해 놓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실기다 보니까 이분법으로 할 거예요. 이분법은 상품을 사오면 상품 이렇게 적고요.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놨다가 회사가 이익이 얼마 발생되는지는 이게 전체 매출액 쓰고 전체 사온 거 쓰는 거죠. 이게 원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물건의 원가고 이거는 이제 전체 수익입니다. 이제 결산할 때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분법에 두 개만 쓰는 거예요.
자, 3분법 좀 보겠습니다. 3분법은 물건을 사오면 이제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매입으로 처리. 매입 계정에다 쓰는 거죠.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면 남은 게 있겠죠. 예, 이제 계속 사오고 이제 결산이 되면 이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남은 건 있잖아요. 남은 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거니까 이월 상품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거. 남은 거는 옮겨주게 됩니다. 옮겨 이렇게 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팔려나간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온 거만 매입 계정에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팔려나간 거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건을 팔 때는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올해 사온 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 빼야지 팔려나간 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위해서 매입 계정을 사용하는데요. 팔려나간 원가를 계산할 때 매입 계정을 통해서 계산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사오면 매입 계정에다 써놓은 거니까 이 매입 계정에 금액이 사온 게 있어요. 그리고 팔고 남은 것도 여기 일단은 매입 계정에 남아있죠. 예. 남아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팔 거니까 2월 상품 계정으로 옮길 겁니다. 예. 2월 상품 계정으로 옮겨요. 예. 화살표가 예.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예, 기말 상품이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됩니다. 예. 화살표 책대로.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사온 물건 매입 계정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온 것 중에 다 못 팔 거니까 예. 못 팔 거니까 팔고 남은 게 일부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얼마 팔렸는지 알려면 작년에 팔다 남은 것을 끌고 와야 돼요. 이게 작년에 팔고 남은 게 2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끌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올해 사온 게 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고 남은 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팔고 남은 거 기말 걸 빼가지고 팔려나간 원가를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리고 기말에 팔고 남은 건 어떡합니까? 그럼 이거 넘겨요. 이렇게 넘겨서 2월 상품으로 넘겨줘서 2월 상품에는 항상 팔고 남아서 다음 연도 넘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예, 냈으니까 조금 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기업과 니은 방식으로 매출 원가 산출할 때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은요, 예, 결산할 때 배우겠지만 이익은 이제 손익계정을 통해서 이익을 계산합니다. 항상 이익은 손익계정을 통해서 계산해요. 이익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체 판매한 거 매출에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원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매출 원가잖아요. 이게 5,000원짜리를 갖다가 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물건을 만원에 팔 때 만원하고 매출로 적거든요. 3분법에서. 그리고 2분법도 이렇게 매출로 적어요. 단 계정 과목만 프로그램에서 상품 매출하죠. 이 팔려나간 원가는 이 매입 계정에서 계산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매입 계정에서 계산된 그 원가를 가지고 이 매출하고 비교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결산일이 되면 전체 수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건 판 거 비용, 이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이거든요. 이게 비용입니다. 이게 수익과 비용을 하나의 계정에다 모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자, 수익 손익계정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고요. 예, 대변, 그 다음 비용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요. 예, 그 차익이 발생되면 이제 이걸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할 때 좀 결산 공부할 때 좀 배워. 이렇게 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예. 예, 수기 시절에는 이렇게 관리하기 편해서 정말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3분법으로 안 되어 있지만 3분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든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이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4번.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 재고장을 쓰려면요, 수량하고, 그 다음에 팔려 나간 거, 그 다음에 팔고 남은 거의 단가, 원가를 알아야지 재고장 쓸수 있어요. 재고자산 파악하려면 따라서 수량하고 단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가 팔려 나간 원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공부할 때는 항상 수량 파악하는 방법하고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좀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앞부분은 이제 상품 사올 때 운임은 뭘로 한다?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상품 반품하거나 애누리 받게 되면 매입 한춤이 애누리. 그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할인 받으면 매입 할인 쓰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두 개, 매입 한춤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은 대변에 쓴다. 그 다음에 상품 매매는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자산, 즉 주력 제품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회계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결론은 똑같다. 결과 값은. 단지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다. 전산 회계 프로그램은 이분법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K11 이분법 씁니다. 더 좋은 K11 이분법을 쓰고, 3분법을 쓰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다. 예전에 수기, 사람이 펜으로 직접 적었을 때는 3분법을 썼다. 3분법은 상품 계정을 3개로 분할해서 쓰는 건데,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렇게 3개 쓰는 거다. 이분법은 상품 매출 2개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판매한 수량, 남은 수량하고 그 다음에 판매한 물건의 원가, 그 다음에 남은 물건의 원가, 원가를 다른 말 단가라고 그래. 이걸 알아야지 재고장을 쓸수 있다. 재고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량 파악하는 방법, 파악하는 방법을 결정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가 파악하는 방법, 단가 파악하는 방법을 원가 파악 방법, 원가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줄여서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종류로 보겠습니다. 수량 파악 방법에 세 개가 있어요. 실지 재고 조사법, 줄여서 실사법,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을 섞어서 쓰는 거, 혼합법 이렇게 있습니다. 수량 파악 방법에 세 개가 있고요. 세개 중에 회사가 유리한 쪽을 택해서 하나를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실지 재고조사법은 단어 그대로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부에는 사온 수량만 기록하고요. 판매한 수량은 기록하지 않고요. 기말에, 즉 재고조사를 해야 될 시점에,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기말이란 말을 쓸수 있어요. 예. 매주 한다 그러면 매 주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몇개 남았는지 수량이 파악되겠죠? 이거 가지고 판매한 수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작년에 팔려 남은 거, 이걸 기초라고 그럽니다. 기초 재고 수량에다가 장부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온 거 써야 되죠? 예, 매입 수량. 올해 사온 거면 당기 매입 수량. 이게 장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장부에 있어요. 이렇게 장부에. 이만큼을 이제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말에 재고조사를 하면 기말 재고 수량이 파악되겠죠? 직접 가서 파악한다고 그래서 실지 재고조사법, 실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빼면 단기에 판매한 수량이 나옵니다. 단기 판매 수량.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수량이 되는 거예요. 매출 수량. 매입 수량은 장부에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검수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부에서 최소한 적어야 되는 거는 매입은 적어야 됩니다. 근데 파는 건 적을 때는 좀 불편하거든요. 팔 때마다 적으려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팔 때마다 적지 않고 판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예. 자, 이런 방법으로 수량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이걸 택하는 거죠. 이 방법은요, 주로 단위당 원가가 적고 입출고가 빈번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적용하면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간모시 판매 수량이 과대 계산된다라고 되는데, 이거 간모는 예,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택하고 안 택하고는 회사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런 업종에 좋다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이 업종이 아니어도 써도 됩니다, 이거. 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많이 씁니다. 자, 계속 기록법을 보겠습니다. 계속 기록법은 장부에다가 사온 거, 판 걸 다 적는 거예요. 즉, 매입 수량하고 판 거, 판매 수량, 매출 수량을 다 적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적어요. 그래서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있다면 기초 재고 수량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 적었죠. 예, 그 다음에 올해 거 단기 매출 수량 있다면 이걸 빼요. 장부에 다 적었으니까.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기말의 재고 수량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창고에 가서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입 매출을 다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온 거판걸다 적었다 그래서 계속 적었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요, 계속 적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고가, 비싼 거의 상품을 소량으로 취급. 많이는 안 파는 거예요. 많이는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비싸요, 예. 이게 마진율이 높죠, 예. 그런 업종이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합법, 병행법이라고 그러는데, 장부의 매입 매출을 계속 적고, 그 다음에 장부만 보면 남아있는 수량을 알수 있는데 그 수량이 진짜로 남아있는지 창고에 가서 조사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같이 쓰는 거죠. 자, 이거는 어느 경우에 쓰면 좋냐면 간모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쓰면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모가 뭔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지만 간모는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을 때 이를 간모라고 합니다. 장부에는 10개인데 실제는 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두 개의 차이, 두 개의 차이, 뭐 도난, 뭐 이런 겁니다. 파손, 운반 도중에 부패. 이러면은 간모가 됐다고 그래요. 이런 게좀 많이 발생하는 회사다 그러면 3번을 써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간모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간모로 확인하려면 창고에 가서 조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통업에서 주로 많이 쓰죠. 유통업에서. 유통업종이 간모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1, 2번은 일단 간모가 없는 상황에서 쓰는 게 좋아요. 1, 2번은 간모가 없다. 즉,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이 항상 일치하는 경우에 쓰면 좋고, 만약에 1, 2번을 쓰고 있는데 간모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첫 번째, 실질 재고 조사법은 간모가 발생되면 판매 수량이 과대 계산되고요. 계속 기록법은 간모가 발생되면 기말 재고 수량이 과대 계산됩니다. 그왜 그러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팔다 남은 거 10개, 올해 사온 거 10개. 창고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실사하는 거니까 5개. 그럼 계산해 보면 20 빼기 5 해가지고 15, 15개가 판매되는 거죠. 근데 실제 판매는 12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12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도난, 파손, 부패 이걸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재고조사법만 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라진 거 알려면 혼합법을 써야 돼요. 따라서 실제 12개밖에 안 팔았는데 15개로 계산이 되므로 수량이 과대 계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기록법은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죠? 사온 거 10개. 작년 거 팔다 남은 거 10개. 이렇게 해볼게요. 올해 사온 거 10개. 그 다음에 창고에 있는 거 계산해봤더니 15개. 이렇게 됐어요. 15개. 그럼 판건몇 개예요? 창고 있는 게 5, 판매 판경 5개죠, 5개.
그러면 창고에 가서 잠시만요. 예, 잘못 썼네. 예, 다시. 예. 작년에 팔다 남은 거 10개. 그다음에 올해 사온 거 10개. 그다음에 올해 판 거, 15개 하겠습니다. 사온 것과 판거다 적는 거니까, 계속 기록법이. 그러면 5개가 창고에 있어야 되죠? 이게 재고잖아요. 근데 창고에 가봤더니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개는 어디 가냐고, 이게 간모된 거예요, 간모. 그런데 계속 기록법만 썼으니까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부에다 5개 있을 거다라고 사놨는데 창고에 5개 있겠지. 근데 창고는 3개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기록법만 쓸 경우 혹시 간모가 발생된다면 창고에 더 많이 있는 거라고 기록되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물 재고 수량이 과대 계산된다. 이게 이제 단점을 써준 거죠. 1, 2번을 만든 거는 간모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었고, 간모가 발생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모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다. 거의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1, 2번을 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해서. 그리고 이제 1번은 이런 경우에 쓰면 됐고, 2번은 이런 경우에 쓰면 거고요. 간모가 많이 발생되는 거라, 도난 자주 되고, 파손 많이 일어나고, 부패 자주 일어난다. 그런다면 3번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간모로 확인해서 간모로 없애야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경영자가 하나를 택해서 장부에다 계속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 파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파악 방법에는 종류가, 일단 종류부터 밑줄 그어볼게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를 부르는 말인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험에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파악 방법이 아닌 걸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단가 파악 방법에서 제일 정확한 거는 개별법입니다. 이게 판 것, 물건 팔고 남아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적는다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이 개별법을 쓸수 없을 때 나머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장사를 한다 해보겠습니다. 사과 1호 2일자로 10개를 사왔어요. 하나에 1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1호 3일자로 다시 10개를 사왔고 하나에 120원 주고 사왔어요. 1호 4일자에 10개, 10개, 20개 중에서 5개를 팔았습니다. 100원, 120원에 사왔지만 팔 때는 매가 150원에 팔았어요. 판매 금액은 하나당 150원에. 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매출액은 이거 곱하면 되거든요. 5개 곱하기 150원, 이게 매출액입니다. 근데 매출원가가 문제죠. 매출원가 얼마냐라고 구해야 돼요. 매출원가 구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팔았다 그러면 재고도 구해야 되겠죠. 예. 기말 재고. 총 20개 중에 5개 팔았으니까 15개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판 거는 5개인데 원가 얼마짜리 팔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과가 20개. 네, 이 20개가 문제는 단가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100원, 하나는 120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사과를 사올 때 사과값이 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20원 더 주고 사온 겁니다. 근데 이게 판매할 때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150원에 판매하지. 내가 100원에 사오고 120원에 이렇게 따로 사왔다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거든요.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종류라면. 같은 종류면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20개를 그냥 진열하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을 때가 문제죠. 5개를 팔았는데 100원짜리 팔았는지 120원짜리 팔았는지 이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걸 개별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한번 사과 장사를 해보면 알수 없을걸요? 사올 때야 금액은 써놨으니까 알겠지만 이거 이제 섞어놓고 팔 때는 소비자가 100원짜리 사갔는지 120원짜리 사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모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100원짜리인지 120원짜리인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입니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사서 대량으로 판매할 때는 그 종류가 많고 그럴 때는 쓰기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마음대로 적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파는 방식으로 적는 거고, 두 번째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먼저 파는 방법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적는다면 다섯 개 판 거에 대해서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아야 되니까 100원짜리 먼저 팔았다고 적어요.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럼 남아 있는 거 15개는 100원짜리 5개 남아 있고, 그다음에 120원짜리 10개 남아 있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 재고를 계산하는 거. 후입선출법은 거꾸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나중에 사온 거, 판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판매 기준으로 가장 나중에 사온 거는 12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팔려 나간 거는 120원짜리 팔았다 이렇게 쓰고, 남아 있는 거는 100원짜리 10개하고 그다음에 120원짜리 5개 남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좀 다르죠? 결과값도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물건을 사올 때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사오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안 써도 돼요. 똑같은 금액으로 사오는 거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게 개별법 방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금액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달라진다면, 근데 실제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은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이제 공급자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가는 이제 소비자, 이제 수급자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가 달라서. 그래서 마음대로 적으면은 데이터 값이 엉망이 되니까 회계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적으라고 놔두면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막 적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또 조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게 된 거죠. 나중에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다몇 줄. 문제는 모든 업적이 쓰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 종류부터 먼저 외워야 돼요.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물건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놓고 그걸로 계산하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한꺼번에 다 사온 것을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사온 걸 평균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말에 계산을 하죠. 그거 재고를 파악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한 번에 파악해야 되니까 기말에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사올 때마다 평균을 내요. 사올 때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올 때마다 평균 낸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입니다. 그럼 경영자는 어떤 걸 써야지 우리가 유리할까 막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게 좋은 걸까? 개별법은 쓰기 불편하다. 쓸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럴 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결과값도 잘 보면요. 물가가 만약 계속 올라가는 경우라면 당기순익 좀 보세요. 당기순익이 가장 크게 잡히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선입선출법은 100원에 사올 때 120원에 사올 때 해볼게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잖아요. 100원에 사온 걸 먼저 팔아야 돼요. 120원에 사온 것보다. 150원에 팔게 됐다라고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판매가라고 그러겠습니다. 판매가를 이제 매가라고 그래요. 100원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그 차익이 크죠.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120원짜리를 먼저 판다고 쓰니까 차익이 작아지잖아요. 이 원가가 비용이다 보니까 100원짜리를 150에 팠을 때 이익은 50인데 120원짜리를 150에 판다면 이익은 30밖에 안 남으므로 당기순이 크게 잡히는 건 선입선출법입니다. 가장 당기순이익 적게 잡히는 건 물가가 오를 때 후입선출법이고요. 당기순이익을 크게 보고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단가, 원가 기록하는 방법은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경영자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선입선출법을 쓰는 거죠. 당기순이익 크게 파악하고 싶다면. 당기순이익 적게 주고 싶다면 후입선출법을 택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세금하고도 관계돼요. 예. 세금 때문에 이걸 택한다고 경영자가 그렇게 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택해야 되는 건데 실제 실무에서는 세금도 좀 생각하고 있죠. 평균법은 중간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이동이 더 크게 잡혀요. 평균보다. 총평균보다. 예. 그러면 팔려나간 물건의 매출 원가는요. 크게 잡히는 게 가장 비싸게 사온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예.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아버리니까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비싼 거잖아요. 예. 다시 한번. 예.
물가가 상승할 때 후입 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걸 파는 거니까 12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걸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려 나간 원가가 크게 잡히니까 이익이 조금 잡히는 거죠. 후입 총 거꾸로 돼요. 이동 선입 이렇게. 남아있는 기말의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은 가장 비싼 것만 남아있는 거니까 크게 잡히고요. 후입선출법은 비싼 거 다 팔아버린 걸로 처리하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가장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다 보니까 비싼 걸 먼저 팔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 어느 게 회사한테 적합한 건지를 판단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적고 싶다면 이제 재고장이 필요하죠. 재고장은요, 작성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간모 손실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 간모에 대해서 좀 말했죠? 예. 간모는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해서 실제 수량이 부족한 걸 말해요. 뭐보다? 장부상 수량보다. 즉, 장부상 수량이 실제 수량에 비해서 예, 커버리는 거요. 장부에는 10개인데 실제는 8개밖에 없으니까 실제 수량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게 작다. 그 원인이 뭐냐면 이거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 이럴 때 그 간모액을 구할 때는요. 장부상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빼요. 10개에서 8개 빼면 2개가 부족하죠. 예. 그 다음 곱하기 그 물건의 원가. 만약 원가가 100원짜리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간모액이 됩니다. 이렇게 간모액이 구해지면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간모가 회사의 실수로 발생된 거다. 즉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가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거라면 그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이걸 비정상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예. 재고자산 간모 손실로 처리합니다. 예, 간모의 뜻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고장을 쓰는 것 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재고장. 예, 재고장을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재고장을 쓰기 위해서, 단가를 어느 방법을 쓸지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선입선출로 할지, 후입으로 할지, 이동평균으로 할지, 총평균으로 할지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장은 한 종류의 상품만 기입합니다. 이 상품을 이렇게 종류별로 각각 기록해야 된다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른 종류는 다르게 기록해야 되죠.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다. 그럼 A는 A대로 B는 B대로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은 인수란에 매출은 인도란에 쓰고요. 상품 재고장에 쓰는 모든 금액은 원가로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매입하고 그 다음에 팔려 나간 것을 원가로 계속 기입하는데 기입하다 보면 그 원가의 단가가 달라지겠죠? 예.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다 보면 매입하는 그 원가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르면 입고순으로 계속 그 잔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매입 환출 매출 환입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이 발생되면 붉은 수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칙을 정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매입한 물건 반품한 거거든요. 매입한 물건 반품한 거니까 매입한 쪽에 인수불안에 쓰고요. 매출 환입은 판 물건이 다시 반품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판쪽 인도란에 기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깎은 거거든요. 상품의 수량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므로 예. 매출장에서 기입합니다. 예. 매출장에서 매출액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거든요. 예, 기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임은요. 운임은 판매할 때 운임입니다. 판매할 때 혹시 운임이 발생된다면 이 판매할 때 운임은 사올 때 운임하고 달라요. 사올 때 운임은 더해요. 더해서 인도 그 매입란에 적어요. 인수란에 적어요. 매입 쪽이니까. 근데 팔 때 운임이 발생된다면 이건 운반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고장에 쓰지 않아요. 같은 운임이라도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자산 처리하는 것이므로 인수란에 쓰고 예. 매출 시에 운임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니까 혹시 물건 팔면서 운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판매한 물건의 수량만 재고장에 쓰는 거고 운임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품이 돼서 혹시 들어올 때 환입
반품돼서 들어올 때그 금액을 쓰고자 한다면 매출 시맨 나중에 매출한 단가로 환입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100% 이해는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 부분 위주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봐주십시오. 예. 자, 전월율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저번 달에 팔고 남은 거 이렇게 전월율이라고 쓰고요. 200개 400. 그거 들어온 거니까 인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200개 400. 항상 금액은 단가, 원가로 씁니다. 예. 8만 원 되고 이거 그대로 잔액날 했어요. 재고장 형식이 인수, 인도, 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인수는 매입이고 인도는 매출이고요. 예. 매입해내서 매출 빼면 잔액이 되겠죠. 5월 4일날 갑상품 400개를 사왔다고 그랬죠? 예, 갑상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을상품 있다면 여기다 적는 거 아닙니다. 예, 갑상품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상품만 400개 400원인데 운임이 발생됐죠. 운임. 그래서 16만원인데 운임 4천원 지급하다 보니까 16만 4천원 됐어요. 매입 시에 운임은 매입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운임까지 줘야지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만 4천원이 되게 되고 따라서 16만 4천원 나누기 400을 해서 단가를 410원으로 써야 됩니다. 왜 단가를 400원에 사왔는데 410원에 씁니까? 그러면 운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그 전에 이월된 거 400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410원짜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 잔액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줘요. 8만 원, 16만 4천 원. 자, 지금 재고장은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작성하라고 예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팔때잘 보세요. 지금 아직 팔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월 6일, 4일 매입한 상품 중에 불량이 있어서 8천 원 애누리 받았다라고 돼 있죠. 예, 매입 시에 애누리는 매입한 데서 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입한 데서 빼야 되므로 5월 6일자에 애누리 쪽에 매입에 가서 8,000원을 빼요. 물건을 반품한 거라면 반품한 수량을 쓰게 되겠지만 사온 물건에 반품한 거라면 인수를 안 해서 반품 수량을 쓰면 돼요. 이렇게요. 예, 반품하면 환출이라고 그러거든요. 23일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애누리는 이제 금액을 할인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건의 하자로 그 금액을 써주고 이 8,000원에 해당되는 만큼을 잔액에서 빼야 되므로 16만 4,000원에서 8,000원 빼면 이게 4일자에 사온 거잖아요. 15만 6,000원이 되고 그래서 단가가 조정돼서 3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을 해봅시다. 매출 여기까지. 예, 10일 갑상품 400개 매가입니다. 판매 금액 매가 이거. 505원에 20만원어치 팔았다. 이 판매 금액 매가는 매출장에 써요. 매출장에. 상품 재고장에도 원가 써야 되니까 그럼 원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400개 팔았는데 잔액을 잘 보세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니까 400원짜리 200개. 그 다음에 나머지 400개 있는데 다시 400개만 파는 거니까 390원짜리 200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면 남은 거는 이제 390원짜리 200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돼요. 즉, 인도란에 쓴그 단가도 원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품 재고장은 단가, 원가로 쓴다. 예. 그 매출한 이 500원,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매출 단가는 그 매출장에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3일. 10일날 상품 판것 중에 이상이 있어서 8,000원 애누리 했다는 건, 이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상품 재고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기입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13일은 재고장에 쓰는 게 아니고 매출장에 쓰는 것임. 19일, 상품 사왔죠? 이렇게 쓰고요.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420원에 사왔으니까. 파손해서 반품했다라고 그랬죠? 반품을 써야죠. 수량이 줄어드니까, 예. 100개, 그러니까 100개가 빠지니까 이제 600개에서 500개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600개를 팔았다고 그랬죠? 55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는 매출장에 쓰는 거니까. 예. 600개를 팔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선입선출법이니까 600개를 팔 때,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이 잔액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창고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창고에 있는 게 이런 상태, 이런 상태. 700개가 있어요. 600개 파악되니까 200개, 400개 순서대로 해야 되고, 390원, 42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거는 420원짜리 100개만 남게 되는 거죠. 정말로 상품을 관리해 가는 거죠. 예, 상품. 상품. 사온, 우리 물건을 사온 거, 원가잖아요. 원가의 상품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예, 상품 재고장입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들으면, 예,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거래처 원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은 우리가 물건 외상으로 팔고 외상으로 사온,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어느 회사한테 받아야 되고 어느 회사한테 갚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장부를 거래처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거래처 원장 적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래처 이름을 써서 적는 방법, 인명 계정이 있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통합해서 쓰는 통계 계정이 있습니다. 몰아서 쓸때 통계 계정도 어느 회사한테 받아야 될지는 기록을 합니다. 인명 계정은 거래처한테 외상으로 팔거나 외상으로 사올 때그 거래처 이름을 직접 쓰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대신에 거래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즉, 물건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안 쓰고 거래처 이름 써주고요. 물건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대신에 거래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처 이름이 이렇게 직접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처 이름. 사온 회사,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그 회사 이름에다가 써줘요.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이 금액을 오른쪽에.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금액을 왼쪽에 이렇게 씁니다. 받았다 그러면 회수액을 써서 빼고요. 갚았다 그러면 지급액을 써서 뺍니다. 이렇게 거래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명계정이라고 그래요. 통계 계정은 인명 계정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나온 건데요. 거래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인명 계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갚아야 될돈 파악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을 이렇게 좀 쓰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어느 회사한테 받고 어느 회사한테 갚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거래처별로 밑에다가 이렇게 쓰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출처, 매입처 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즉, 거래처의 수가 많으면 거래처 이름으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대신 써놓은 것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전체 총계정 원장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쓰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한테 그 외상 매출금을 받아야 되고 어느 회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각각 매출조 원장, 매입조 원장이라고 구분해서 각각의 보조 원장식으로 기입을 하자.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하기가 좀더 편하죠. 그래서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을 우일 상사한테 50 받고 진입 상사한테 50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전체 외상 매출금에서 이렇게 우일 상사한테 받아야 될 거, 진입 상사한테 받아야 될거 이렇게 따로따로 써서 이 우일 상사, 진입 상사한테 받아야 될 것은 매출처 원장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반대로 사온다면 외상으로 50만 원치 사왔는데 그 갚아야 될게 A 상사한테 30만 원, 그다음 B 상사로 20만 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써 가는 것을 매입처 원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써 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을 예, 통제 계정이라고 합니다. 거래 처가 몇 군데 안 되면 인명 계정이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껴서 인명 계정으로 쓰지만 예, 거래처의 수가 많으면 예, 통제 계정으로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통제 계정이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써가지고 예, 거래처를 관리하고요. 이렇게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 이렇게 해서 쓴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 거래처 원장이라고 그래요. 거래처 원장은 따라서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받아야 되고 갚아야 되는 회사를 기록한 장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 그 장부가 수기에서는
추계에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만 썼는데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외에도 나머지 계정도 다이 거래처분장에서 조회해서 볼수 있게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수기로 했을 때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만 갚아야 될 회사, 그다음에 받아야 될 회사 이거만 썼어요. 즉 매출조원청, 매입조원청 이거 합쳐서 거래처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만 쓴 거죠. 왜냐하면 외상매입금하고 외상매출금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나머지도 다 거래처 가르쳐 주겠다. 이게 보통 예금 거래처 어느 은행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 미수금도 거래처 어느 회사한테 받아야 되고, 미지급금 어느 회사한테 갚아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전부 다 서비스가 돼요. 이게 프로그램만이 가진 이제 강점이죠. 수기로 했을 때는 그거 어떻게 다 써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수기 시절에 거래처분장이라 하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이것만 쓰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거래가 외상거래에서 가장 많은 거니까 그것만 써서 관리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수기 시절에 있었던 내용 때문에요 이 공부를 학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좀 한번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상품 사오면 상품으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 사올 때 운임을 줬다면 상품으로 처리한다. 운임이 시험에 나와요, 2급은.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했다면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대변에 쓰고, 할인 받았다면 매입 할인 쓴다. 그 다음에 3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개의 계정이 뭔지 알아두면 돼요. 2월 상품, 매입, 매출, 이세 개로 상품을 처리하는 거다.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량 파악 방법이 세개 있고, 단가 파악 방법이 다섯 개가 있다. 그 방법이 뭐뭐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입손출법, 후입손출법 적는 방법. 선입손출법은 사온 순서대로, 후입손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가장 먼저 판다는 순서대로 이렇게 써 나가는 거다. 역순으로 써 나가다 보니까 단점, 거꾸로 적다 보니까 물량이 흐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선입손출법은 들어온 대로 팔린다 이렇게 쓰니까 물량이 흐름하고 일치하죠.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장 수량하고 수량하고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쓰는 것이고요. 이게 상품을 관리하는 건데 원가로 써 나간다. 그 다음 간모라는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모가 뭐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